여러분, 저는 오늘 청산하자 이런 제목을 든. 청산 뭐예요? 청산은 해결도 있고 정리도 있고 상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청산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 다 이거 청산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인가? 이러면서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런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다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장 5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느냐고, 하나님이 왜 역사를 하지 않느냐고, 이런 데 대한 불만이 막 꽉 차 있었어요. 불평 불만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관심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주님께 원망 불평하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여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런 그 불경건한 행실을 고치라고 엄하게 비난하고 있는 말씀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유다인들은 이 므낫세 우상 정책,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정치하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고 무고한 피를 흘렸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의 신당과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 아주 못된 정치를 해가지고 온 나라에 우상을 장려하고 신당을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스왕보다 더 못된 아주 폭정을 행했던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이런 정치와 종교 분위기 속에서 유다 민족들도 별 수 없이 변질과 타락과 배역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악행을 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어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다인들의 불순한 행실과 회개하지 않는 사악한 심령 상태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을 볼 리가 없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오시니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러는 거지, 멀리 해보세요. 들을 기회도 없고 듣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여러분, 가까이 나와야 돼. 가까이. 예배당에 앉아도 가까이 나와야 돼요. 가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제한된 인원만 들어왔습니다만은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 건 매력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친할수록 가까이 오죠. 안 친하면 멀리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죠. 아까 이태수 집사님 간증했습니다. 저 위에서 여기 못 들어오니까 4층에 아주 넘어, 이 착시현상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팔꿈치에 물이 차는 건 물이. 자기도 미처 놀랬대요. 왜냐하면 무릎밖에 물 찬다 소리는 들었지만 팔꿈치에 물 차는 건 못 들었는데 자기는 병원 가서 이걸 물을 빼면 조금 있으면 또 차고 또 차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물 차는 건 내 이해해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적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처음 예수 믿을 때 무릎에 물이 차고 그랬어요. 이렇게 풍선처럼. 그래도 이게 빼도 되질 않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확실히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끗이 고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능력을 행해주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인들의 심령이 이렇게 패역했었습니다.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통성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을 녹여달라.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려달라. 강박해 있어요. 양심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걸 경화증이라고 그래요. 간경화가 뭔데요? 간경화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간경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인트도 빨리 굳게 하는 걸 경화제를 거닫는다. 경화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 경화증에 걸렸어요.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메시지가 외쳐져도 들은 둥 마는 둥 감각이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이게 영적 경화증에 걸려서 그래요. 이게 녹아져야 된다고요. 이게 깨져야 된다고요. 이걸 청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런 유다인들에게 자기들을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느니라.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해야 되는데 죄를 그냥 부둥켜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청산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죄가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는 뭘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말티아라는 원어의 뜻은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이게 엉뚱한 데 간 거 이걸 죄라는 원어의 뜻이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뻗나가는 거 이거 다 죄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된 습관 예배를 불참하고 예배를 걸르는 습관들이 몸에 익숙해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처음 주의를 빠지면 왠지 모르게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부터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져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새벽기도 안 해버리면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
참 태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예민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면 그런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이걸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고,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고, 자, 여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로 우리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하감하시면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거 안 한다면 의미 없는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 죄악상을 말씀하는데 어떤 죄악일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이건 므낫세 왕 당시에 우상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 몰래게 신을 섬겼어요. 몰래게 신. 이 몰래게 신 제사는 인신 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사람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 제물로. 그러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때 그 우상 정책을 폈던 므낫세의 정치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톱으로 키험을 당해서 순교됐다.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무참하게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뭐 진실성이 없어요. 위선과 가증, 가식, 이렇게 판을 쳤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진실성이 결여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실은 특별히 재판 과정에서 서슴없이 행해졌어요.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사법부를 불신하는, 이건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불신하는 생각들이 아주 팽배해요. 그런데 여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짓에서 잘못된 소송,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이건 요새 말로 변하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기소가 불공정했다는 얘기, 판결하는데 판사의 판결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뭐 수사를 하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사법부는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공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공평한 판결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요? 정치꾼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하면 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리한 판결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정치 바람에 휘둘려서 이 사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하는 거 보면 그 시대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의 유대인 관리나 재판가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을 합법화하려니까 거기는 위증과 거짓 증인이 동원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 증인 갖다 데려다서 증인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겨요?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희생자들이 만들어졌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혀의 위력은 사악하고 죄악된 일에 서슴없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5절로 6절에서 혀를 가리켜 지옥불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혀,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데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빠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르추라고 하는 말이고 신속하면 마루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실수를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만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마땅히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거 죄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이게 죄라고요. 무슨 남의 물건 강도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이것만 죄로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도리가 잘못됐고 내가 신앙의 본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 이게 죄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다 이 모양이에요.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하거나 피해를 준 거 이거 외에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다인들의 죄악이 심각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항상 범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범한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고 감출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죄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인간에게서 평강을 뺏어가요. 죄를 지은 심령은 불안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안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평강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는 없는지 살펴보고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이제는 청산을 합시다. 언제까지 이건 연루돼서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이 죄를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9절로 11절에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유대인들이 당한 형벌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결과는 19절에서 공의에서 멀어지는 형벌을 받았어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기 빨랐던 그들도 동일한 형벌을 받아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잔인하게 죄수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화평도 공의로운 판결도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어둠과 흑암에 거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국가적인 재난과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대 사회는 마치 흑암이 지배하고 광명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한밤중을 맞이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슬픔과 탄식이 덮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온 나라는 마치 비둘기같이 온종일 슬피 울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현실을 맞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어둠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어두운 심령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없고 얻은 게 없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당연히 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두려움과 파괴와 불행을 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사람도 빛이 없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죄지은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을 외면하신다고 그랬어요. 죄가 그분의 도움을 가로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대한 도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주를 배반하며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의 속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 온갖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여러분, 내버려 둬서 스스로 멸망하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방치한다는 거예요. 방치. 이건 최대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린다. 무슨 짓 하니? 내버려 뒀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똑똑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이 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사는데 괜찮다? 좋아할 일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내가 삐딱하면 즉각 증거를 보여서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게 해주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믿음도 다 팔아먹고 옛날에 가졌던 신앙 다 까먹고 지금 형편없이 밑바닥에 떨어지는데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방치한 사람, 버려둔 사람, 제 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 6절 앞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8절에 와서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그리고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청산합시다. 언제까지 방치된 상태로 산단 말입니까?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죄를 정리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서야 돼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자, 15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이 정도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는커녕 목숨이 붙어있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알아야 될 판인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보다 고통을 더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되는데 택한 백성을 구원한 일인간 중재자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지상에, 이 땅에 인간이 없었어요. 구원할 중재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저 인류를 구원해야 될 텐데 인간이 없어요. 중재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른팔로 구원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진실로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아까 그 집사님처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감사하고 이 일이 기쁜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건덩건덩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요.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말씀이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1절에서 죄악을 버리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못된 거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끝날까지 함께해 주겠다는데 이게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다음 때 후대까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의 자식대까지 후대까지 내가 복을 주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살펴보고 청산할 것을 단호하게 청산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